자, 이번 중서신문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국내신문 이제 오랜만에. 자, 불확실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대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4월 27일자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요, 2017년이죠. 5월 10일 날 출범한 이후로 이 필자는요, 이 기자는요, 자, 그 기업의 간부들에게 이렇게 항상 묻는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이죠. 기업하는 것이요, 더 어려워졌는지 말이죠. 그걸 묻고 다녔답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말이죠. 이들은 주로 이렇게 말해요. 더 어려워졌다고 말이죠. I don't have to.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유를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답니다. 자, 그것 안에는 분명히요, 이런 것이 들어, include는요, 뭐뭐이 포함되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냥 뭐뭐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요, 52시간 근무제죠. 50-hour workweek.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이 올라간 거, 그 다음에, 표적수사죠. 기업에 대한 표적수사죠. 표적수사들이 들어가 있을 거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업 활동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러나,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자, 기업하는 것은요. 그만큼 또한, 분명히 힘들었을 거랍니다. 과거에도. Must be 과거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자, 과거에도 그만큼, 사업하기가 그만큼 힘들었음이 분명하답니다. 2010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롯데마트, 그때 유명했던 사건이죠. 5천원짜리, 이 뭐죠? 치킨을요,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통큰 치킨이었죠. 자, 그러나 이 판매를 중단했답니다. 일주일 후에 판매를 중단했어요. 그 이유는요, 블루하우스는 청와대죠. 청와대가요, 보통 BH라고 하는데 BH에서요, 공개적으로 롯데를 압박해서 이, 뭐였죠? 이 판매를 중단하게 만들었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답니다. 이것이 소상공인들이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위협한다는 것이었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맨데토리가 이게 의무죠. 의무적으로, 자, 슈퍼마켓 하면은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동네 슈퍼 얘기하는데, 동네 슈퍼는 보통 맘앤팝스토어라고 하고요. 슈퍼마켓 하면 이마트 같은 시장, 그런 매장을 얘기합니다. 자, 큰 대형마트죠. 대형마트에 대한 이러한, 자, 의무, 그, 폐쇄죠. 그러니까 주말에나 뭐, 12시 후에 그 영업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또한 부과가 되었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말이죠. 자, 같은 정부가요, 삼성을요, 강제로요, 자, 석유 정제 사업이죠. 그죠? 정유 산업에 이렇게 뛰어들게 했답니다. 그 목적은요, 공급을 늘려서 2012년에 유가를 낮추는 것이었죠.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국제 유가가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때였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박근혜 정부 때는요, 뭘 했냐면요, 정년을 60세로 올렸답니다. 그리고요, 뭡니까? 노동계하고 경영진이 합의하게끔 지시를 했죠. 뭐를요? 임금 피크제에서 말이죠. 임금 피크제에서 스스로 이렇게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죠.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였죠.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연령이 올라가면서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55세에서 60세로 늘린 대신에 임금 피크제가 뭐냐면요. 55세 대신 임금 좀 적게 받아라. 임금을 좀 깎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 임금 피크제는요. 자율적으로만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강제가 되지 않았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됐었겠죠. 네, 정년 늘려놨는데 임금은 계속 더 높게 줘야 되니까 말이죠. 자, 이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는요, 규제 개혁을 이렇게 옹호를 했었답니다. 자, 중앙일보는 항상 이런 거 주장하죠. 친기업, 시장, 프렌들리, 그리고 뭡니까? 자유로운 시장, 뭐 이런 거. 규제 완화, 이런 거 계속 주장을 하죠. 자, 많은 기업들은요, 자, 오늘날도 역시, 뭡니까? 규제 개혁을 원하고 있답니다. 자, 박근혜 정부는요, 각각의 기업 그 총수들이 있죠. 총수들을 이렇게 불렀고요. 불러서요, 스토리텔링에 갈취하는 데도 있고요. 여기서는 강요하는 겁니다. 이들에게요, 미르재단, 그 유명한 재단이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뭡니까? 돈을 조금 출자를 하라고, 기여를 하라고 하는 게 출자인 거겠죠. 출자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답니다.
문화를 이렇게 진행한다는 이름하에서 말이죠. 그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의 몰락이 시작했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이걸로 통해서 각종 국정농단 사태가 그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결과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런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들은요 바잉이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납득하는 거겠죠. 야당의 다음과 같은 주장 그래서 납득하지 않을 거랍니다. 문정부가의 반시장 정책, 반기업 정책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랍니다. 자, 야당은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이렇게 제공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말이죠. 당신들도 좀더 나았냐고. 당신들 똑같이 하지 않았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 혹은요 반 이런 기업 정책 이거 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도 똑같이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에 여당은요 랜슬라이드가 이게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여당은 이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기업들은요 지금 현재 더 긴장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요 이 CEO 중한 명에게 물어봤답니다. 그죠? 이전 정부나 현재 정부나 똑같지 않느냐? 기업을 괴롭힌 데 있어서 말이죠. 자, 오직 이런 차이밖에 없지 않느냐? 이들이 웃고 있는지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지 기업들을 때릴 때 말이죠. 그 CEO는요 저한테 대물었답니다. 이 필자한테 대물었다는 거죠. 자, 아느냐? 그죠?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정부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을 때 인상을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이 CEO의 말은 뭐죠? 웃으면서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웃으면서 떼는 사람이 더 무섭죠. 근데 기업가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반대인가 봅니다. 자, 인상을 쓰는 제스처 중에 하나는요. 자, 문재인 정부의 이런 뭡니까? 무자비한 캠페인이라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적폐청산이죠. 네, 그죠? 오래 뿌리 잡힌 이전에 그런 악행들 이런 걸 잡는다는 건데 이게 그 유명한 적폐청산이죠. 적폐청산 구호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광범위한 이런 뭡니까? irregularity 잘못된 관행이죠. 잘못된 관행을 이렇게 커버한답니다. 다룬답니다. CEO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CEO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이런 불확실성이죠.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인데 이런 불확실성이 정부가요 독단적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적용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이 기업을 더 힘들게 만든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문단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인데요. 이들은요 어떤 것이나 할수 있어요. 벗은 여기서 제외하고죠. 다음과 같은 거 제외하고 어떤 것도 다할수 있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선거 승리로 인해서 헌법 바꾸는 건 빼놓고는 다할수 있다는 거죠. 180석을 확보했고요. 법여권까지 해서 190석을 확보했다 그러죠. 180석이면은요, 진짜 헌법 빼놓고 못할 거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요, 이런 슬로건, 어떤 거죠? 적폐청산이죠. 적폐청산의 슬로건이요. approval rating,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요. 자, 이들은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기업들을 더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야 된답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기업들이요,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죠. 정무적 판단을 두렵지 않도록 해야 된답니다. 법이 아니라 말이죠. 더 이상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업들이 법을 두렵게 해야 되지, 정부의 정무적 판단, 이걸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 못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가보죠. 2016년 12월이죠. 12월에 이 글레이시 고란 뜻입니다. 돌아가신 고 이때 쓰는 거죠. 고 LG의 구본모 회장이죠. 구본모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은요 기업들에겐 현실이라고요. 그의 호소는요 여전히 유효해 보인답니다. 마지막은 항상 중앙일보답게 끝나네요. 그죠? 고생하셨습니다.